김두관 의원.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지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셔서 저는 그냥 참으려 했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말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언론도 쉬쉬하고 있어 할수 없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인데 폭발도 유출도 없었다니요. 혹시 세월호가 침몰해 수많은 304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이나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쯤에는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라고 할까봐 걱정될 지경입니다. 이 더운 삼복도 위에 국민들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당장 후보 사퇴하고 일본으로 떠나십시오. 폭발도 오염도 없었다고 믿으시는 후쿠시마 원전 옆에 집한채 사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권 후보 1위로서 1일 1만 원, 1일 1만 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후보를 사퇴하십시오. 김두관 의원.